안녕들 하십니까? 자, 오늘 탄력생활 차례인가요? 그 지난번에 그 균형의 이동에 따른 그 가격 변화율과 그 균형 거래량의 변화율 배운 거는 기억하시죠? 가격 변화율은 이제 비탄력적일 때 크다라는 거. 예,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다. 먼저 그 부분까지 예,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고 예, 오늘 하시는 게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탄력성은 매년 시험에서 그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탄력성의 개념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뭐 이런 거 배운 거 기억하시죠? 정부가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이제 경고 문구 있죠? 뭐 사진 있죠? 네, 이거를 반영하는 거.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이 이 담배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감소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변수들의 변화에 의해서 그죠? 얘가 뭐 한다는 거, 예, 줄어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로 줄어드는지는 이걸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탄력성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를 담배 가격을 만약에 뭐 했을 때 인상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성인들은 담배 소비가 4%가 줄었대요. 근데 10대는 12%가 줄었대요. 자, 그래서 이 담배 가격 인상이 몇 프로 인상을 시켰냐면 10% 인상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몇 프로 변할 때 예, 여기 보면은 수량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인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어요. 0.4니까. 근데 10대들에게는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성인들에 대한 소비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올리든가.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한 보완 뭐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수치로 확인해서 예,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만드는 게 탄력성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종속 변수는 뭐 얘기했냐면요. 예,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독립 변수로 활용하는 게 가격이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한 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수요량의 크기를 변화를 주는 것은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가 변했을 때 예, 소득이. 요걸 측정한 걸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요렇게 변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있죠. 요거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만 변하지 않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또는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이렇게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해당 재화의 수요량의 크기를 측정한 것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예, 교차 탄력성이고요. 공급은 가격 탄력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분수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계산할 때 해봤지만은 여기서 유일하게 여기 있는 분자 있죠? 이게 미지수예요. 세 가지 중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는 주고 이거 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를 구할 때만 곱하기 하면 돼요. 나머지의 값을 구할 때는 다 나누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 변화에 따른 무슨 변화예요? 수혜량이 변화. 계산할 때는 반대로. 그러면 얘를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얘 곱하면 얘가 나오지만 반대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혜량을 가격 탄력성으로 나누면 얘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식은 항상 그 세 가지 논리를 가지고 예, 계산값을 도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러면 요 탄력성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격 변화율에 따른 무슨 변화율? 예, 수혜량의 변화율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절대값으로 명시한다는 얘기는 가격과 수혜량은 반비례 관계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항상 마이너스의 값으로 도출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절대값으로 명시한다는 얘기는 그냥 마이너스의 보를 생략하고 예, 플러스의 값으로 우리가 표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거는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얘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 있죠? 요즘은 얘도 출제를 해요. 크기. 크기가 몇 가지가 있냐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일반적인 형태의 탄력성이 세 가지가 있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몇 가지다? 다섯 가지다라고 명시를 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탄력성의 크기를 보게 되면요. 뭐 이런 얘기죠. 예, 가격이 이렇게 이제 10%가 상승할 때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하겠어요? 예, 수혜량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0%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가격 변화율과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똑같죠. 네, 그럼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하면 1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단위 비탄력,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게 이거잖아요. 얘가 10분의 얼마야? 네, 요거로 나누니까 1 나오는 거죠. 계산할 때. 자, 그럴 때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11%가 줄어요. 그러면 요거 수치 계산하라고 그러면 11을 뭐로? 10으로 나누면은 1.1 나오죠. 그럼 1보다 크죠. 이걸 용어상에서 우리가 탄력적. 그쵸? 근데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9%가 이렇게 감소해요. 그러면 얘가 10분의 9니까 9를 10으로 나누면 0.9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용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수치가 크면 탄력적이고 적게 나오면 우리가 비탄력적. 이게 일반적인 탄력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얘는 부호가 무한대로 표시를 해요.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 때 수혜량이 무한대의 크기로 변하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변할 때 수혜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완전 비탄력적. 그 우리가 이제 그 기울기를 확인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혜량이라고 그랬을 때 자, 일단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선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부호는 0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가 지금 부호가 뭐예요? 0이고 기울기는 뭐로 표시한다? 수직선으로.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시험에. 요거 기울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수요나 공급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수요량이 100이죠. 예, 이 상태에서 이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뭐로 표시된다? 0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기울기 수직선으로. 부호는 0으로 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인 애는요.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선으로 나와요. 수평선으로.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가격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여기서 제시되는 요 기울기 있죠? 예, 기울기에 기초한 요 수요량에 대한 거는 요건 임의의 수량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가격이 100일 때요 수요량은 10개도 될수 있고요. 50개도 될수 있고, 70개도 될수 있고, 80개도 될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여기서 가격이 단 1원이라도 상승하죠? 그럼 미세하게 가격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격이 시장에서 주어진 요 가격보다 가격이 단 1원이라도 상승하면 이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단 1원이라도 하락하죠? 그러면 요 수요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는 거죠. 전혀 없거나 아니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요 가격이 주어져 있으면 요 가격 하에서는 임의로 수요량은 50도 될수 있고 70도 될수 있고 100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요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한100 정도가 소개가 돼 있을 때 만약에 가격이 100원에서 1원이라도 올라가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0으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때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폭이 무진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아주 크게 변할 때를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울기는 뭐로 표시한다? 수평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뭐로 표시한다? 수평선으로.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완전 탄력적의 의미 있죠? 예,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선으로. 부호는 0으로 우리가 명시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로? 수평선으로. 그죠? 이게 100원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럴 때 부호는 우리가 무한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자, 그랬을 때, 이런 기울기가 주어져요. 이걸 우리가 이제 직각상곡선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단위 탄력적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격이 110원으로 상승해요. 가격이 10% 상승하게 되면요. 수요량이 이런 식으로 10%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선 하에서는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가 동일한 거예요. 가격이 10% 하락하면 딱10%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뭐가? 수요량의 변화의 크기가 동일한 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애는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작죠? 예, 그러면 얘가 10%가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예, 줄어드는데 5% 줄어드는 거예요. 100에서 90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기울기 나오죠. 0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다? 1보다.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요 높이 있죠? 이게 무슨 변화겠어요? 가격 변화. 여기 민변에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변화? 양의 변화잖아요. 그러면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작죠? 예, 그러니까는 기울기가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또는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자, 그런데 가격이 몇 프로가? 10%가 변했을 때 수요량 있죠? 얘가 이렇게 40에서 한60%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가격 변화보다 무슨 변화가 커요? 양의 변화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는 1과 무한대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기울기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얘는 1보다는 크고요. 무한대보다는 작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무슨 변화예요? 이거는요. 이 변화보다 이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급하거나 가파르면 뭐로? 비탄력적으로. 그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5월달 되면 또 배우시는 게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역수예요. 기울기에 대한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배우시면 되겠고. 표현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 표현까지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표현까지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인 부분까지 다 지문으로 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그래프 밑에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있죠. 예, 거기도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렇단 얘기예요. 자, 이 그림을 이제 지우고요. 그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해놨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들이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죠. 왜 이런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지에 대한 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대체재가 일단 있느냐 없느냐.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이 되고요. 대체재가 없으면 비탄력적이 돼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고요. 그 수가 줄어들면 비탄력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거예요. 대체재. 제일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요 기간인데요. 요 기간을 요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관찰 기간이 있죠. 예. 이게 짧을 때는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여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기 대체재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뭐 할 때 배웠어요? 대체재 보완제 해가지고 할 때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재가 많은 상품은 쉽게 가격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소비를 쫙 줄여버리고 다른 제품을 대신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올리고당 또는 물엿 설탕과의 관계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으냐 적으냐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가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뭐겠어요? 마스크를 대신할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대체재가 없는 거예요. 아, 물론 아무 천이나 가릴 수는 있는데 그게 필터 기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서도 앞으로 아마 가정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상비용으로 일정한 양만큼은 아마 확보해서 놓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로 인해서 마스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그죠. 이게 왜 미세먼지 있잖아요. 이게 심각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다녔다고요. 불편하다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독감 환자도 많이 줄어들고요. 미세먼지에 따른 이런 호흡기 질환도 많이 줄어든 이유가 그냥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요즘 안 쓰면 이상하더라는 얘기죠. 그죠? 요즘 학원에 가면 컬러가 딱 두 가지예요. 예, 예, 블랙 아니면 화이트 딱 둘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반이 가려져 있고 눈동자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은 물어봐도 아주 수강생들도 편한 거예요. 대답하고 싶은데 마스크가 가려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말을 전달하기 힘들다. 뭐 이걸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진정이 되겠죠. 금방.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즘은 이제 유가가 이제 인하가 되고 있는데 유가가 인상이 되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요 자동차를 이제 주행을 해서 이제 뭐 출퇴근하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유가가 인상이 돼 있으니까 기름값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시중에 이 자동차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 것인가 여부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을 때
관찰 기간이 짧을 때는요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르더기 전과 오른 후나. 근데 관찰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면은 점점 이 자동차에 대한 주행이 있죠. 예, 통행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유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피부로 안 와닿는데 시간이 가면서 유가 인상에 따른 주입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적인 반응이 예, 나타나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요. 예, 이 용도가 다양할수록 또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예, 일반적으로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 주거용 부동산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상가라든가 공장을 개조한다고 해서 주거 형태로 바꾸기는 또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생필품과 사치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그죠? 이 비중이 크면 가격 변화에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이 비중이 작으면 가격이 변하더라도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라면 있죠. 자, 1,000원짜리 라면인데 얘가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가격이 20% 상승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라면 소비가 확 주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 가격대가 우리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름없이 우리가 소비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있죠. 예, 3,000C짜리가 이게 한 5천만 원에서 이게 6천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럼 얘도 가격이 20%가 인상이 됐잖아요. 근데 이 천만 원의 규모는 우리 가계소득 기준하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번에 차를 바꾸기로 한 거를 하반기라든가 내년으로 이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이렇게 둔감하게 비탄력적으로 반응한 경우가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거는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게 생필품하고 사치품의 차이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왜 그 요트 하시죠? 배 그 바다에 띄워놓고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지금 부산에 이거 정박되어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요트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요트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걔 가격이 올라갈수록 소비하는 사람은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필수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꼭 소비할 수밖에 없는 애들 있죠. 걔들은 그냥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에는 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92페이지에 가시면 그 동그라미 6번에 시장의 범위라고 있죠. 그 우리가 지난번에 해드린 거죠. 기억하시죠? 시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좁게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이스크림하고 왜 딸기 아이스크림 갖고 얘기했었죠. 네, 어느 게 대체재가 많다. 아이스크림하고 딸기. 아이스크림 빼고 딸기가. 아니 이게 아이스크림 있고 딸기 아이스크림 있으면 그때 왜 제가 그 베스킨 땡땡땡 그거 얘기했잖아요. 뒤에 숫자 31개 붙네. 얘 말고 30가지 있잖아요. 얘를 대신 알고 수 있는 거는 팥빙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거 말고 한 30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주택이라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 찾기 어려워요. 근데 얘를 세분하게 되면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있고 연립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분할수록 대체재를 찾기 쉬워지더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 수익 관계 있죠. 예.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린 건데. 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요, 기업의 총 수입 있죠?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혜량이에요. 그렇죠? 얘가 100원이고요. 얘가 100개. 그러면은 가격 곱하기 수혜량이죠. 예. 그러면은 얼마겠어요? 이게 만 원. 예. 그 만 원이 이 전체 면적이잖아요. 예. 요 면적 전체가 총수입인 거예요. 요 자체가.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기업의 총수입 관계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는 주로 임대업자의 총수입을 물어봐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임대료가 변했을 때 수혜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화에 따라서 전체 수입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예, 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로 결정을 해요. 근데 임대업자의 총수입은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임차자의 총지출액 있죠. 예,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의 총수입은 결국 소비자의 지출액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 면적을 임대업자의 총수입이자 임차자의 총지출액 있죠. 예,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표현이 혹시 총수입이 아니라 총지출액이라 나오더라도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임대료 곱하기 이제 임대 단위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교재상에 보면 왜 그래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게 이제 이런 거죠. 임대업자의 현재 이제 임대료가 100만 원 수준이고요. 10가구가 예, 임대 살고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과 10가구 합하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 그럼 이 면적이 임대업자의 총수입인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게. 근데 이제 임대업자가 임차자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갖다가 150으로 올리겠다고. 그럼 100에서 150이니까 가격 변화율이 50%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임차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9가구. 그러면 얘가 몇 프로 변했을 때요? 50% 변했을 때 얘는 10% 변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혜량 변화율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죠? 작을 때 여기 요점과 요점을 연결하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요. 기울기가 급하죠. 급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비탄력인 거예요. 왜?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이 있죠. 네. 그러면 원래는 100만 원일 때 예, 10가구였으니까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를 150으로 인상을 했더니 9가구가.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1350만 원이니까 전체적으로 임대 수입이 35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 있죠. 예, 그때는 임대료 올리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요, 임대료의 변화하고 수입의 변화가, 그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비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얘가 100만 원이고요. 10가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임대료를 역시 150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 그럼 여기도 50%가 지금 변한 거죠. 예. 그랬더니 임차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하나 남는 거예요. 한 가구 남고 다 이탈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임대료 변화죠. 여기 있는 이건 무슨 변화예요? 양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보다 이 변화가 크잖아요. 그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하잖아요. 이 변화보다 이 변화가 크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력적이면 원래 150만 원이었을 때요. 아, 100만 원일 때 10가구 있어서 이게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 150만 원으로 올리니까 한 가구 남았잖아요. 150.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겠어요? 1350에, 아, 마이너스 850 있죠. 예.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죠. 그러니까 올릴 때는 임차자들이 무슨 반응을 보일 때? 비탄력. 그러니까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격 변화보다는 무슨 변화가 작을 때? 그렇죠. 양의 변화가 작을 때.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올리는 거 생각해 봤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리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인하를 시켜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50에서 100으로 변했으니까 몇 프로 하락시킨 거예요? 어? 약 한 33%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왜 33%의 개념이 나오냐면 최초 값이 틀리니까. 아까는 100만 원에서 150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은 150이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값에 따라서 탄력성의 수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 변화율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 낼 때 최초 값을 기준으로 한 계산한 탄력성이다. 또는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한 탄력성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33%가 이렇게 변했을 때 얘가 9가구에서 몇 가구로? 10가구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약 한 11%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150에서 얼마로? 10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가구 늘었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얼마? 1350에서 거꾸로 얼마?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예,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고 내릴 때는 오히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격의 움직임과 수입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요. 이게 그래서 비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올리면은 수입이 어떻게 돼요? 예, 증가하는 거예요. 얘 내리면 수입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만약에 이렇게 하락시키죠. 33%. 그러면은 수혜량이 한 가구에서 열 가구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가격 변화보다는 무슨 변화가 큰 거예요? 양의 변화가.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150에서 얼마로? 1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올리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요. 얘 내리면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치품을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대폭적인 바겐 세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왜 홈쇼핑 같은 데 보게 되면 모피고트 왜 수백만 원짜리를 대폭 할인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700만 원, 800만 원인데 뭐 150만 원이다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소비를 조금 늘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웬만한 가정에서는 한 벌에 800, 700짜리를 사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비탄력적일 때가 비례한다고.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줄 때는 이렇게 주죠. 자, 수혜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있죠. 예,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탄력적이죠. 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뭐 하면? 인상하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이전보다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투자자들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고 주지 않고요. 1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내가 확인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시험상에서는요, 한 2년 전에서는 주로 얘를 물어봤다가, 예, 그다음부터는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또 이쪽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뭐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은. 그럼 만약에 단위 탄력적일 때 있죠? 예, 단위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료 올리면. 단위 탄력적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 있죠. 똑같은 거예요. 단위 탄력적인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수혜량의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똑같기 때문에 임대입자의 총수입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학원에 누가 나오면 되게 반가운 뭐 저기군요. 이게 뭐 동지애적인 뭐 이런 거. 올해 이건 참 걱정이라는 얘기죠, 이거. 우리 여기 학원은 내년에 만약에 광고하게 되면 합격자 수로는 광고할 수는 없고
합격률로 우린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죠? 승부를 차. 그러니 큰일 났다는 얘기죠. 이게 한 명만 삐끗하면은 한 번에 몇십 프로씩 날아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그죠? 그나마 그 비율로 어떻게 홍보해 보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이게 혹시 이제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대부분 이게 나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집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풀리면 나오겠다. 근데 솔직히 집에서 뭘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참 굴뚝 같은데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벌써 3월 하순인 거예요. 그죠? 언제 날이 이렇게 좋아졌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한 게 없는데. 시간을 벌써 3월, 이거 언제 또 하지? 또 공부하겠다는 생각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놔도 무난하게 또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의 양이 충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조금 보편적으로 나오게 되면 웬만큼 공부하면 또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섣부르게 포기하는 거는 오히려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 이게 지금 강하게 단련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이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끈을 놓지 말고 붙잡고 일단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맨날 총론만 보지 말고. 예? 예, 총론은 그냥 두고 이제는 다시 하면 경제를 한번 보든가 투자를 보든가. 그죠? 뒤쪽에 가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총론 이제 지겹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맨날 총론 앞에 펼쳐놓고 한 두세 시간 보면 뿌듯하죠. 많이 봤네. 뭐 이렇게.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했으니까 하다가 2, 3일 뒤에 다시 보면 어떻게 돼요? 오, 또 신선한 거죠. 그럼 다시 또 총론부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쩌지 해서 경제론 들어가면 또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그죠? 그래서 조금 째려보다가 에이 다음 주에 해야지. 이러고 넘어가면 이제 다시 또 총론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한 번에 10시간을 앉아있는 것보다 두세 시간을 있더라도 집중력 있게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무진장이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10시간을 앉아있으니까 책상에. 아, 근데 10시간 중에 태반은 뭐 혼자서 상상 속으로 그냥 붙여갖고, 아, 이렇게 날 좋을 때 어디 여행을 가거나 유채꽃 보러 가거나 뭐 이렇게 벚꽃 보러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 얘기 하면은, 맞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때 뿐이죠. 뭐 지나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예, 네, 이게 소득 탄력성이잖아요. 그죠? 그 소득이 1% 변할 때 쇠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가 증가했대요. 그랬더니 쇠량이 8%가 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10분의 8이죠. 계산하면 0.8이잖아요.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0보다 크죠.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정상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8%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0.8이죠. 0보다 작죠. 부호가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열등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교차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은 이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지 않죠. 걔는 뭐를 기준으로 측정해요? 1을 기준으로. 그래서 절대값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죠. 가격의 변화에 따른 양의 변화의 크기를 가지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구별하는 거고 여기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재냐 또는 열등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 기출에 나온 거죠. 이렇게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혜량이 8% 증가했다면 이 재화를 무슨 재화라고 하느냐. 답이 정상재 이렇게 출제했던 선례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재화의 성격을 기초로 해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것도 똑같아요. 얘가 만약에 얼마 주고요? 0.4. 소득이 만약에 3%가 증가했어요. 그럼 수혜량은 몇 프로? 그렇죠. 여기서 여기 분자 계산하는 건 곱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3, 4, 10이니까 얼마? 1.2. 1.2%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응? 늘어나요. 왜 늘어나요? 얘가 0.4잖아요. 부호가. 0보다 크면 정상재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호로서 재화의 성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얘가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94페이지에 가시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보시게 되면 자, 원래 이제 이게 경제학적인 차원에서는 여기가 가격 변화율이죠. 여기가 뭐가 됐을 때? 수혜량 변화율이 됐을 때. 여기를 XJ, YJ 또는 YJ, XJ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통상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얘가 아파트 수혜량이잖아요. 그 아파트 수혜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파트 가격에서만 변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도 아파트 소비량은 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 오피스텔 가격 변화에 따른 아파트의 수혜량의 변화를 크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교차 탄력성이죠. 여기도 읽을 때는 뭐부터?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얘를 만약에 0.2를 줘요. 그리고 오피스텔 가격이 3%가 상승했대요. 그럼 아파트 수혜량은 몇 프로? 아니 2, 3은 얼마요? 6이니까 몇 프로? 0.6%가 늘어난다고요. 그럼 얘가 수혜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0보다 크죠? 네, 그러면 대체재인 거예요. 대체재라는 건 한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애가 대체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지난주에 계산 문제 할 때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그때 요령을 알려줬잖아요. 분수식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론도 해보고 나중에 금융대하고 다 해보잖아요. 그 나중에 식이 분수식으로 나오는 애들은 위에 거를 분자를 계산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곱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분모를 계산할 때는 나눠서 내려오면 되는 거고 곱하기 역수가 나누기니까 그것만 알아도 간단한 식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우리가 문장을 놓으면 이렇잖아요.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예, 3%가 상승했을 때 여기에는 아파트의 수혜량이 있죠. 수혜량이 만약에 0.6%가 뭐했다? 증가했다. 그러면 얘 계산해서 요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몇 프로고요? 3%고 얘가 얼마? 0.6%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거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하려면 0.6을 뭐로? 3으로 나누면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0.2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죠. 그럼 무슨 재화? 대체재. 얘가 0.6%가 거꾸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줄어들면은 얘가 3%고요. 마이너스 0.6%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0.2라고요. 그럼 0보다 작죠?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무슨 재화? 보완재. 나중에 문장상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얘하고 얘하고 표현이 틀리잖아요. 예. 얘가 만약에 상승할 때 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럼 대체재예요. 근데 둘이 마주 보면 보완재예요.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줄어들면 그럼 무슨 재화다? 보완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이걸로 0.6을 3으로 나누면 0.2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치로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확인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94페이지 거기 이제 하단에 가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고 경기 변동 이쪽으로 가시죠.